이번 순서는요, 완벽한 몸매로 거듭나는 시간, 워너비 갓바디 시간입니다. 아니, 오늘따라 정신이 너무 안 들고, 텐션이 안 올라오지 않아요? 우리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뼈 소리가, 어머머. 톡톡 소리 나요. 아이고. 어머머, 진짜 소름돋는다. 자. 선생님! 지금 운동 시작 전에 몸 많이 풀고 계셨어요? 네! 학생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열정적이신 분들은 처음인데요. 최고예요. 저희가 이 정도입니다. 골프로 갓바디를 만들려고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니 제가 옛날에 골프 배우기 전에는 길에서 막 이렇게 이거 채도 없이 막 연습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뭔가 좀... 왜 저러지?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골프에 중독된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기분이 묘한데 오늘은 어떤 걸 배우나요, 선생님? 알로 시작해요. 자, 오늘은 어프로치를 배워볼 건데요. 어프로치란 공을 포물선으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우와. 그린에 올리는 거를 말합니다. 어려운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골프라는 게 좀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언니들 그래도 저는 이제 골프에 이제 살짝 좀 느낌이 온 것 같아요. 낫네. 컸어. 아, 내가 오늘은 은미가 따고 싶다. 리듬 시장인 것 같은데. 이건 아무 탱탱볼인가요? 네, 그냥 탱탱볼. 네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씩. 네. 팔에 끼고. 자, 이 공을 양팔에 이렇게 껴주시고, 공이랑 이렇게 일체감 있게. 어머. 이거 잡는 법은 뭐가 다 똑같나요? 아, 잡는 법은 네. 우리 퍼팅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랑 조금 달라요. 이제 우리 처음에 했었던 네. 거 기억나세요? 새끼를 네. 걸었던 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저번 주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거를 얘를 이제 접고 새끼가 그 검지 위에 올라가게 잡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받쳐주는구나, 검지를 새끼손가락이. 네, 맞아요. 이렇게. 새끼가 여기 있고 네 번째는 이렇게 역 같아요. 네. 새끼 손가락을 그렇죠. 그립이 고개 조금 네. 달라져요. 아 네네. 그립을 잡고 네. 이 공이랑 내 몸이랑 일체감을 왔다 갔다 해줄 거예요. 허리에서 오, 허리 정도 크기로 그렇죠. 아, 근육통 벌써 예약인데요. 허리에서 허리 정도. 다리는 이제 스탠스 넓이 같은 경우는 어깨보다 조금 좁게 서 주실 거예요. 네. 어깨보다 조금 좁게 서주시고 체중은 약간 왼발에 한 60% 오른쪽은 40% 그러고 스윙을 우측 왼쪽 왔다 갔다 하실 때도 왼쪽에 그대로 있으셔야 돼요. 자 시작!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아 이거 배에 힘 엄청 세게 네 맞아요. 네. 쉽지가 않네요. 와.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연습은 두 번. 네. 실전은 세 번을 드릴 건데, 오. 저 텐트 속에 많이 넣으신 분이 금메달을 차지할 겁니다. 아, 네. 오, 자신 없다. 나도. 예린 씨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자, 지금 지연 씨가 금메달이 두 개죠? 네. 그러고 예린 씨가? 없어요. 아니죠. 저번에 은메달 받았잖아요. 아, 네. 은하나 동하나? 네, 저도 은하나 동하나. 오케이. 저 잘 잡았어요? 오, 그립은 잘 잡으셨고 발 조금만 좁게 서보세요. 발은 거의 붙어있다는 느낌으로 해주셔도 돼요. 아, 스윙이 그래요?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붙여서. 그렇죠. 이 정도나요? 오, 되게 좁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 네, 맞아요. 오, 그렇게. 예리한데. 붙어서 서도 돼요. 아니, 하체 움직이지 말고. 왼쪽 그대로 놓고. 이렇게 됐을 때도 왼쪽에 그대로 있어주셔야 네. 돼요. 그리고 소리 이렇게 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오, 잘했어요. 스틱이 그렇게 나오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죠.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해볼게요. 소리 너무 좋은데? 좋아요. 진짜 조금만 하면 너무 잘하겠다.
체중 왼쪽. 왼쪽. 포인트예요. 예, 예, 예. 오, 괜찮아요. 떴어요. 공 떴어요. 원래 뜨는 게 어려운 건가요? 네. 뜨는 게 어려워요. 아, 띄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 와. 오, 잘하셨어요. 진짜요? 어, 네, 진짜 잘하셨어요. 와, 최종 왼쪽에. 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오! 와, 우리 안뚜기! 잘했어요. 이거 선생님보다 잘난 것 같아, 이거. 자, 두 번 연습 잘하셨으니까 바로 네. 도전 한번 해볼게요. 네. 세 번입니다. 네. 바로 아, 도전? 감이 왔어, 감이 왔어. 도전. 지금 딱 해야 돼. 감이 괜찮아, 괜찮아. 원래 저렇게 많이 굴러가요. 괜찮아, 도전? 도전. 나 정예린. 오늘 공 하나 넣어주세요. 이상하지. 어, 공을 자꾸 뜨긴 뜬다. 뜨긴 떠요. 뜨긴 뜨는데 방향이 이제 저렇게 되는 게 네. 손목. 아... 손목이 꺾여서. 에잇! 에잇! 아니야, 그래도 예린이 오늘 제일 잘할 것 같아. 아, 아, 아이고, 허리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지현 씨 한번 해볼게요. 아... 왼쪽? 네, 왼다리에 체중이 살짝 실려있는 느낌으로. 오. 오! 맞아요? 아! 자세 아, 너무 좋은데요? 못한다고 하더니 정말 맞아요? 언니, 네, 진짜 너무 잘하는데? 이 상태로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바로 도전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어, 진짜? 아, 일단 연습 한번 연습, 해보고. 네. 아. 오! 아, 아, 이거 어차피 연습! 연습! 아, 연습! 연습! 연습, 연습. 아. 자, 바로 도전 한번 우와, 하시겠어요? 우와, 대박! 도전, 잘한다! 네, 도전. 오케이. 오! 아. 누가 여기까지 구멍 안 뚫어놨어? 그러니까 거기가 들어가 거기 한번 더 많이 들어갔네. 들어갈 것 같아. 어! 대박. 대박. 저보다 잘하시는데요. 선생님 이거 몇 점인가요? 100점인가요? 너무 좋. 몇 점이에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일단은 하나 들어간 걸로. 네. 와. 대박. 1점 일단. 넘사벽이다, 넘사벽. 또 기분 좋아졌어. 마지막. 자, 마지막. 아, 너무 잘한다. 대박. 너무, 너무. 그래도 진짜, 진짜 너무 잘한다. 그 선으로 간다. 진짜? 어. 자, 여기 두 번. 네. 이렇게 됐고. 뛰었어, 뛰었어요, 언니. 그래도 어. 떴다는 거에 어. 진짜 처음 봐. 되게 잘했어요. 맞아, 맞아. 아, 대박. 뛰셨다는 거. 연습 다시 한 번. 네. 자, 이렇게 놓고. 아, 좀 어렵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네네. 이게 여기서 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시작해서 그래요. 아. 어프로치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 둘 아. 이렇게 다니셔야 돼요. 발 뛰지 말고. 할 수 있어. 파이팅. 오! 와. 네, 어, 되게 과감했어요. 좋았어요, 그래요? 좋았어요. 네.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아! 잘했는데, 잘 쳤는데. 제일 잘했다. 어. 이 언니 형 진짜 잘했다. 자, 결과는 지현 씨가 하나를 성공했기 때문에 금메달 확정이시고. 넘사벽 부동이다, 부동. 진짜. 부동이다. 나 너무 웃겨. 자, 이제 은메달을 가려야 되는데. 네네. 네. 동점이시잖아요. 네.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하나씩 이긴 사람이, 먼저 넣는 사람이 은메달을 갖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긴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먼저 오케이, 시작. 오케이. 네. 안 되죠,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도 못해. 도전. 하나, 둘. 하나, 둘. 오~ 다음. 하나, 둘. 하나, 둘. 오, 둘. 우와! 하나, 둘.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우와! 어우, 소리가.
키가 일단은 좋으시니까. 어, 아니 하나도 하나 모르겠는데. 연결만. 네네. 이 정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발 들지 말고. 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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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다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네. 이번 딱 한 번으로 끝내고 결과를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 네. 마지막 한 번. 마지막 기회예요. 예. 마지막 기회. 하나, 둘. 후하, 후하. 괜찮아요, 선생님? 네, 괜찮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아,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다. 잠깐만. 그래도, 선생님! 그래도! 아, 너무 아깝다. 맞췄잖아. 지금 두 분 다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네. 두 분 다 은메달로 아, 네.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은메달. 우리 완전 동점이다 그러면. 그렇죠? 완전 동점. 네, 맞아요. 네, 여러분. 오늘의 뷰티타임은 어떠셨나요? 회차가 지날수록 더 알찬 뷰티 꿀팁과 새로운 이템의 수준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계속 워너비 갓바디에 욕심이 나더라고요. 아, 저 좀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거 끝나고 또 연습하러 가려고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저도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새롭고 재미난 뷰티 트렌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예뻐지는 시간 뷰티타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